나는 김유정. 그리고 약간 커진 내 배를 쓰다듬고 있는 사람이 남편 건용. 조금 있으면 사랑하는 가족이 한 명 더 생긴다. 이상하네. 개월수로 보면 배가 조금 더 불러도 될 것 같은데 병원에 가볼까? 그러게. 그래도 괜찮을 거야. 라고 안심시켜주는 남편. 하지만 첫째 때와는 다르다.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이제 임신 14주차에 들어섰다. 압력은 정상이고 체중도 제대로 늘고 있네. 그런가요? 다행이다. 다음은 초음파로 봅시다. 왜 그러세요? 선생님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나는 곧 불안에 휩싸였다. 가족 중 감기에 걸린 사람 있나요? 아니요. 저도 가족들도 괜찮은데 왜 초음파와 관련 없는 얘기를 하지? 설마 아기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그럼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 나중에? 네. 불안한 마음에 한 시간을 기다렸다. 그리고 유정님,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은 혼자 오셨나요? 네, 그게 왜... 아니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진료실에 들어가니 내 초음파 사진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단단히 각오하고 들으세요. 이건 오늘 찍은 초음파 사진인데. 네, 지금부터 듣게 될 사실이 무서워 심장이 두근두근 날뛰었다. 후두부가 신체 크기보다 작은 걸 알겠어요? 아, 네. 이건 머리가 성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기한테는 뇌가 없어요. 네? 뇌가 없다.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이건 문외증이라고 치료 방법이 없어요. 뱃속에서는 살 수 있어도 태어나면 살 수 없어요. 선생님,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살 수 없다고? 결론을 말하자면 낙태 수술을 합시다. 낙태? 난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남편한테 빨리 이 사실을 말해야. 여보세요? 유정아, 무슨 일이야?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에 감정이 복받쳤다. 그래도 울면서 죽으림을 다해 설명했다. 남편 건용은 그저 응 하고 답하며 들어주었다. 문외증이란 신경학적 기형증 중 하나로 한국의 경우 1000명 중 1명의 확률로 발병하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75%가 사산하고 남은 25%도 일주일 이내에 대부분 사망한다. 의사가 중절을 권하는 절망적인 병이다. 왜? 유정아. 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밤새도록 울부짖었다. 그런 나를 남편은 계속 안아주었다. 며칠 뒤 남편과 함께 설명을 듣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다. 뇌 없이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몇 번을 물어봐도 가슴을 후벼파는 듯한 현실이었다. 유정 씨 부부 탓이 아니에요. 힘들겠지만 이번 일은 정말 정말 어쩔 수가 없는 일이라. 조산사인 혜연 씨가 우리의 눈을 보며 단호히 말했다. 많은 임산부를 봐온 그녀의 말은 가슴에 와닿았다. 이제 낙태 수술을 하게 되겠지만 엄마는 아기 얼굴을 안 봐도 돼. 어째서죠? 보면 트라우마로 남을 테니까. 특히 여자들은 다음 출산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게 좋아.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는 말,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민철이 첫째 아이한테는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아기는 하늘나라로 돌아갔다고 말하면 돼. 아이들은 상상의 세계를 믿으니까 괜찮아. 민철이에게는 그렇게 말하기로 했다. 아기가 하늘나라로 돌아갔어. 왜? 하늘나라가 좋대. 그럼 벌써 하늘나라로 갔어? 응. 그러자 민철이는 베란다 문을 열고 아기야! 안녕! 또 만나! 하늘을 향해 소리쳤다. 그런 민철이를 보고 나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여보, 나 역시 우리 아기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 그리고 오늘은 출산일. 그렇다. 아기와 만나고 이별하는 날. 혜정씨, 아기와 만나고 싶어요. 그거야 그렇겠지. 엄마니까 충분히 잘 봐줘. 자, 분만실로 갑시다. 혜정씨는 등을 밀어주었다. 그리고 나는 출산을 했다. 태어난 아이는 무척 예뻤다. 분명 머리에 뇌는 없었지만 눈이 나를 쏙 닮아 있었다. 우리 아기 예쁘네. 정말 예뻐. 고마워. 할 수만 있다면 같이 살아가고 싶었다. 그래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뻤다. 고마워.
포켓몬 버그 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일으키는 엽기적인 사건들을 계속해서 파헤쳐 나가고 있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휴먼버그 대학교 많이 사랑해주세요.